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의문의 택배는 아니고요, 제가 연락을 받고 이 친구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랄 텐데 제가 바로 오픈해 볼게요. 모자이크 오픈. 짜란, 뭐가 있을까요? 대충 이거 보시면 아시겠나요? 우선은 제가 꺼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랑, 자,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젤리가 있긴 한데 저기 아래 뭐가 있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곤충은 바로, 오픈. 이야, 자, 나무에서 이제 기주에서 살아가는 곤충인데,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희귀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방패 광대돌인재라고 합니다. 오, 야, 나가지마. 자, 우선은 다 보호봅시다. 어차피 나오겠구만. 우와, 얘 뭐야, 얘 너무 이쁘다. 잠깐, 이거 꼭 봐야 돼요. 와, 색깔 붉은 색깔 뭐야 이거.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방패광대놀인재는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견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제주도라든지 뭐 거제도 또는 진도 등등 남부지역에서 많이 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딱 기조식물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덕나무라는 건데요, 예덕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방패광대놀인재가 대부분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견을 잘 못했었는데 나름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다 잡아다가 넣어볼게요. 자연에서 이 친구들은 한 번에 같이 몰려서 이제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만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되면 한 번에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와,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검은색 반점 있잖아요, 이게 개체들마다 이게 다 달라서 지금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눈, 코, 입 이렇게 웃는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렇게 생긴 놀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얘네들이 여기 나와서 기분이 좋은지 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요. 얘네가 물지는 않거든요. 자, 우선 다 옮겼습니다. 진짜 많은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짜라란. 잠깐만요, 안에 더 많아요. 야, 나오지마. 우선은 이 친구들을 좀 오래 보관하려면은 잎사귀랑 이런 것들이 같이 왔잖아요. 얘네들이 기주하지 않는 식물도 같이 오긴 했는데 이런 거를 오래 보관하려면 습도를, 물을 계속 머금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여기다가 꽂아서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유지력이 좋을 겁니다. 자, 이 작업을 우선은 제가 다 해야겠습니다. 우선 할게요. 꽂이가 되어버렸네 갑자기. 자, 우선 임시 사육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우선 예덕나무를 현재 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덕나무를 판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몇 마리만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우선은 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번식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엄청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놀인재 중에서 왕침놀인재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좀 비교적 큰 편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물기도 하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친구는 식물을 먹는 놀인재 친구고요, 사람을 물거나 하는 놀인재도 제가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 친구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방패광대놀인재 자체가 우선 발색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변이가 있어서 좀 붉은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 와, 이 친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따끔따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가시가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엄청 딱딱하고 뾰족해가지고 계속 찔리더라고요. 야, 다른 개체를 봐도 똑같이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뒤집어 보면요, 야, 잠깐만, 뒤집어 보면
똑같이 발색이 굉장히 이쁜데 딱 그거 연상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바로 매미가 연상되지 않나요? 가운데 침이 있는데 이게 예덕나무의 이제 줄기나 잎사귀 또는 열매에다가 꽂아서 흡즙을 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빨아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덕나무만 이 친구들이 기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가끔 제주도에서는 감귤나무도 가끔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유용한 건 아니지만 암수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배 아래 저 털이 많이 나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확대를 하자면 여기 살짝 아래로 움푹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수컷이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암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암컷인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왼쪽 수컷 오른쪽 암컷 비교해드리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배가 지금 알로 차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빵빵합니다. 자연에서 빠르면 5월 중순부터 늦게는 10월까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패 방대 노린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날개도 잘 땄고 더듬이도 땄고 굉장히 잘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생각보다 좀 깜찍한 면이 있어요. 서박이도 앞다리 잘 땄거든요. 아, 뭐야, 귀여워. 근데 이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또는 다른 진도나 남해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지금 현재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들이 급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여러분들도 관찰하는 게 조금 손쉬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혐오감 조성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붙었네요.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보니까 또 바퀴벌레처럼 많은데 무튼 이렇게 방패광대 노린재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살아가는 바로 큰 광대 노린재라든지 그냥 광대 노린재, 제가 전에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바로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혹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귤나무에서도 발견이 되거나 감귤나무에서도 알을 낳는 거를 몇 번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피해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현재 조금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아열대 지역에서도 나오지만 일본, 중국, 한국 등등 여러 각국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있다라는 거 보니까 원래 사는 건지 퍼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튼 그렇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친구, 이 친구는 조금 무서운 친구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몇 번 봤는데 바로 침노린재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많이 맞닥뜨릴 겁니다. 바로 왕침노린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람을 실제로 쏠 수 있고 이 친구한테 쏘여서 물집이 나거나 가려움증 또는 충혈 등등 통증을 많이 호소를 많이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게 바로 이 왕침노린재의 침인데요. 이 친구는 초식성이 아니라 육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곤충들을 사냥해서 침을 싸서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에 흡즙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요. 아무래도 약간의 독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알레르기 반응성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들 또 가려움증이나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왕침노린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가서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화질은 좋지 않지만 실제로 침노린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전터분께서 실제로 곤충을 많이 잡아먹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해요. 광대노린재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광대노린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사귀 알이 있잖아요. 여기다 알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를 붙이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단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부모가 그 알을 지켜서 부화할 때까지 계속 지켜준다고 합니다. 부화 애벌레 상태로 동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왕침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충인 상태로 동면을 하고요. 아무튼 뭐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은 지식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통인데요. 이거는 진짜 정말 예상치도 못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오, 여기 있다. 바로 보이시죠? 이 친구는 쟁이벌입니다. 은쟁이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야, 굉장히 독특한 습성과 생태를 가진 친구인데 오, 발색이 너무 이쁩니다. 야,
친구들 나중에 소개시키는 걸로 하고, 아무튼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연에는 독성을 가진 생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도 조심했으면 좋겠고, 혹여나 키우는 생물들 절대 방생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아무튼 조만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그 친구들 한 번 딱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패가니의 우리 이제 자체가 우선 갈색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변이가 있어서 좀 붉은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 와, 이 친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